멋진 의상 입고 똑같이 분장했다고. 지가 주인공인잖아. 스턴트들이. 눈물 없이 더 아무런 일도 못하도 밤새도록 몇 번을 깨어서 눈물 없이 나 그래야만 지쳐 잠들 사랑해. 좋은데. 어쩜 저렇게 사람이 잘생겼냐. 잘생긴 뭐하냐. 일을 안 하는데 일주일에 꼴랑 이틀 출근이 말이 되냐. 그러니 백화점 주인 바뀐다는 소리 나오지. 요즘 박상우가 사장 사인 대신한대. 진짜요? 박상우님이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제목만 봤는데.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다시 하셔야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오늘 우리 촬영 현장 공개하는 날이라 기자들 엄청 와 있거든? 나 오빠랑 내 사이 다 불어버릴 거야. 알았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왜 얼쩡대 여기서? 감독님께서 한 마첩을 하셨어요. 어우 신경질러 진짜. 모나블 또 맞춰. 아까 실컷 했잖아. 괜찮으면 약을 좀 줄여볼까 하는데. 줄이지 마. 엘리베이터는 아직 많이 힘들어? 힘든 정도면 참고 타지. 문 앞에만 가도 아예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만약 지금 내 상태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잠깐만. 왜? 너 지금 놀지? 놀지. 언젠 안 노냐 내가? 그럼 가평에 프렌치타운이라고 있거든? 거기 가면 영화 촬영하고 있을 거야. 여주인공이 박채린이라는 애인데 걔 좀 3시간만 붙잡고 있어. 나랑 호텔에서 논 사진 다 갖고 있대. 그런 사진이 걔한테만 있겠냐? 이참에 모아서 사진집 내. 끊어. 너 진짜 이럴 거야? 좋아. 계약서 갖고 와. 사인할 테니까 갖고 오라고. 가평 어디라고? 가서 주인공 찾으면 되는 거지.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야! 엄마! 내 손 좀, 내 손 좀 어지게. 혹시 나쁘이나 만지지 마, 아파 죽겠다. 야, 우리 채린. 채린, 다쳤어? 야, 이게. 아, 만지지 마, 아파 죽겠다. 아니, 이게 무슨 감독을 업고 안고. 깨워서 미안한데. 박채린이 누굽니까? 채린 있나요? 아, 저기. 아. 땡큐. 자요. 푹 자. 최우영. 아니. 오스카 알죠? 오스카요? 몰라요? 알면 왜요? 갑시다. 오스카가 좀 보자입니다. 절요? 지금 좀 봤죠? 갖고 다닐 거면 이런 차 샀겠어요? 어디에요? 뭐가요? 둘이 처음 만났던 호텔에서 보자던데 그 호텔 어디냐고. 먼저 올라가요. 왜요? 난 그러니까 여자랑 호텔룸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면
어머, 내가 저런 분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경고망동했단 말이야? 뭐 그런 생각 들 사람이라고 내가. 아, 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뭔지 알겠죠? 이 트레이닝 목이 바로 길라임 씨? 길라임 씨, 인사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찍어요. 주인공? 저기 내 이름이 뭐죠? 뭐요? 내 이름 뭐냐고. 오스카가 만나자고 한 내가 누구냐고. 박채린.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여자 찾아. 걔가 박채린이야. 아, 이 아저씨가 진짜 자꾸는 어떻게 해요. 촬영 중에 사인 못 받아요. 내가 지금 사인이나 받... 이 옷은 백들이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야. 이태리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복만 만든 장인이 나만단 말. 땀나. 쟤 됐고 박채린 씨 어딨어요 지금? 에? 오늘 하루 종일 찾아다닌 거 알아요? 저를요? 어, 난 돼. 어떻게 됐어? 뭐래? 기자들은 갔어? 걔 뭐라고 떠들어? 못 떠들게 했어? 형이나 좀 떠들지 마. 지금 얘기하려고. 다시 할게. 스턴트맨이었어? 스턴트 우먼이거든? 아, 이거 반납이요. 피 묻었네. 아, 비싼 가죽인데. 죄송합니다. 박채린은 만났어? 덕분에. 근데 참 별난 일을 하네. 머리가 나쁜가? 왜 몸쓰는 일을 하지? 궁금해? 알려줄까? 이럴 때 꽤 유용하게 쓰이거든. 무슨 짓이야? 왜 때려? 왜 때렸겠냐?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다짜고짜 폭력을 써? 나 공부 못한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훌륭하네. 근데 내가 오늘 팔 다친 거 감사해라. 안 그럼 죽었다. 누굴 바보로 알아? 분장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분장 아니야. 그러니까 꺼져. 분장 아니길. 거기 안 서? 내 변호사 만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정식으로 사과... 진짜 다친 거야? 조용히 안 해? 어디 봐. 왜 이래? 안 나? 미쳤어?
이주경으로 나랑 있었던 거야? 아까 그걸 다 하고? 집에 가 얘기해. 나 지금 병원이야. 이러니까 좀 낫네. 난 지금 그쪽을 데려다 주고 싶다고. 왜 내가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는데? 내가 뚜껑도 닫아 주겠다고. 야! 너 죽을래? 왜 전화를 안 받아? 들어가서 얘기한댔잖아. 내가 오죽 속이 탔으면 여기까지 쫓아오냐고. 지연이한테 전화했더니 네가 웬 이상한 여자 하나. 아이고, 지연이 네가 왜 그래? 그냥 아무나 보고 이상하대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 누군지... 야! 홍보는 인기가요, 가서 해. 이 자식 성격 참 거지 같죠? 어? 그 눈빛 기억나요? 또 시작이네. 이마에 흐르던 땀방울도 기억나요? 바짝 긴장해서 날 올려다 봤잖아요. 제가요? 기억 안 나요? 되게 떨었잖아요 그날. 근데 우리 첫 만남 치곤 꽤 과감했죠? 둘이 그런 사이야? 미쳤어요? 저기요, 다른 분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에휴, 아닌데. 아, 맞다 맞다, 그 영화 웰컴 투 동작구 19 공무원이 구청장 되는 얘기 그거. 거기서 김선아 씨 대형 맞죠? 여전히 멋지네요. 길라임 씨.